62에서 67? 어우, 숙제 되게 적구나, 니네. 자, 불러줄게요. 자, 62페이지에 1번 1, 2번 1, 3번 5, 4번 2. 64페이지에 5번 1, 65페이지에 퀴즈의 1번은 occupied, 2번은 be replaced. 자, practice는 2번. 자, 66페이지에 1번 2, 2번 2, 67페이지 3번 2, 4번 2. 이렇게 돼요. 야, 그리고 우리 어디까지 했지? 뭐 어디까지 했지? 아, 왜 이래? 나좀 알려줘. 승훈아, 어디까지 했어? 44. 44. 아니요, 아니요, 우리 스펙타야. 아니야. 40페이지 해야 돼. 뭔 소리야? 아, 아직 8페이지 있었는데. 어, 49페이지 해야 돼요. 아, 진짜? 네, 아니, 뭔 소리야? 아, 나 진짜 누가 좀 얘기 좀 해봐. 이거 왜 이래? 아니, 49페이지요. 49페이지 4번 하면 돼? 왜냐, 나 3번인데. 아닌데? 45페이지 안 했는데? 진짜야? 4번인데. 알았어. 미안해. 자, 그럼 얘들아, 49페이지 볼게요. 신나는 거 말해서 실력까지 믿고.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나쁘다. 어? 선생님 말해서 49페이지 찰떡같이 피실 거죠? 너무 하십니다 진짜. 미안해. 미안해. 너무 하시네요. 충청. 아니 그냥 봐봐. 아니 단어 세개 모의고사 두개 모의고사 선생님 이제. 미안해. 자 얘들 우리 여기 빙판인데 우리 기분 한번 볼게요. 야 얘들 우리 기분이 뜻이 뭐야? 기분의 뜻이 뭐야? 아 기분의 뜻이 뭐야? 고려할 때, 고려하면, 독립분사야. 외워야 되더라. 연필 들어, 기빙 아니에요. 자, 전치사야, 너도 좀 적을래? 우리 컨시더링하고 똑같지? 어, 외워준다고, 얘는. 독립분사라서 이렇게밖에 안 써요. 자, 뭐라고 해볼까? The rapid rate of adv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다. 그치? 자, 인공지능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발전을 좀 고려해보면, some futurist 뭐 하는 사람, futurist 뭐 하는 사람이야? 미래학자야. 자, 몇몇의 미래학자가 predicted 이렇게 예측을 했대. 자, 우리 this은 접속사예요. 이걸 예측을 한 거야. this, 이게 그랬는데, 우리 this는 주로 문장에, 앞문장을 받아주지? 앞문장에 뭘 써?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는 이 속도가 아마도 심지어 우리 추익을 할 수 있어. 우리 추로버가 뭔데? 말하는. 그치, 얘들아 촉발시키는 거야. 그치? 자, 이런 얘들 관계부사절이야. 이런 순간을 촉발시킬 수 있대. 그럼 우리 여기서 빈칸에 들어가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뭐에 관한 얘기? AI야. 근데 AI가 어떻대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화를 한다. 이제 빨리 진화를 하는데. 자, 이제 미래학자니까 이제 앞으로란 얘기겠지. 미래에. 자 이제 미래에 얘가 이렇게 어떤 순간이 어떤 순간을 갖다가 촉발을 한대. 순간 촉발. 그리고 여기 이제 빈칸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 그렇지?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predictions were not necessarily reliable 보이지? 우리 not necessarily 동그라미 치고 우리 necessarily가 뜻이 뭐야? 반드시야 얘들아. 절대적인 표현이야. 자 앞에 봐. 자 우리 all, every, all, always. 자, 이 공통점 찾아 빨리. 공통점 뭐예요? 전체를 나타내잖아. 그 necessary는 반드시란 절대적이지. 절대적이고 전체적인 표현 앞에 not이나 never 붙으면 무슨 부정이라고? 부분 부정이야. 그러면 예측이라는 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이런 순간이 오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 예측이라는 건 얘들 진짜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거잖아. 그치? 그건 반드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야. 자,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그럼 얘가 무슨 예시가 돼야 돼? 앞에 예측이라는 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는 예시 한게. 자,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An English mathematician. 뭐한 사람이야? 영국의 자, 이제 우리 그 수학자이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래. 이 두 가지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디벨로퍼 테스트, 하나의 테스트를 개발했대. 자, 위치부터 가로 열어. 주격 관계 대명사지. 자, which was named Turing Test. 자, 이름이 이제 나중에는 이런 이름이 붙었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Turing Test라는 이름을 붙어있는 하나의 실험을 이제 시험을 만든 거야. 자, 예시니까.
자, it was deceptively simple이라는 게 deceptively 믿을 수 없을 거야. 야, 그게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만든 테스트가. 자, 근데 얘들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여기가 무슨 예측 표현이니까 이 사람이 만든 어떤 이 테스트가 뭐 미래 예측하는 시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뭐의 방법이야? determining 하는 방법이래. determining이 뭐 하는 거야? 결정하다. 얘들 여기 앞에 봐봐. 니네 결정하다가 얼마나 웃긴지 볼게. 얘가 결정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결정해야 되는 방법이 안 했지. 안 하면 뒤에 외돌절이 나와. 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다고. 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뭐 I've decided 똑같은 얘기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면 대시 나와. 너무 웃기지. 결정하다는 동사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뭐야? 뭐지? 얘들아? 우리 반에 빌런이 있나? 네? 너야? 자, 얘들 좀 봐봐. determine이나 decide 동사가 앞에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뒤에 인지 아닌지라는 불확실을 나타낸 접속사가 나오고, 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뒤에 완전한 절, 대절이 나와, 확실한 거.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결정하는 어떤 단순한 방법인데 whether 나와있지? whether 우리 접속사지? 그치? 자, 뭐를 결정해야 돼? machine, 한 기계가 can exceed 할 수 있는, 우리 exceed가 뭐 하는 거야? 능가하는 거지. 앞에 봐. 능가하다 뭐랑 똑같아? 넘어가는 고 비욘드잖아. 고 비욘드. 그치? 익세드는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되고. 자, 지금 인간의 지능을 앞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굉장히 놀랄만한 단순한 테스트를 하나 만든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이런 게 전부 예측 아니야? 얘가 진짜 인간의 어떤 지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예측을 나타낸 실험이야. 자, if 나왔는데 우리 if 전은 전부 뭐라고? 예시문이야. 자, 만약에 예를 들면 한 기계가 can engage in a conversation. 우리 engage는 의미가 되게 많아. 우선 종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다 적어봐.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지. 이제 종사하다, 참여하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실험이 뭐라고? 어떤 기계니까 얘들아, 이게 전부 AI랑 연관이 돼 있다고. 그치? 이 기계가 지금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근데 앞에 봐.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예측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예측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만약에 인간과 이제 인간의 questioner 이게 되게 질문자지. 그치? 설문자와 어떤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됐어. 자, 우리 without이 하지 않고서인데 detect 뜻이 뭐야? 발견하다, 감지하다지. 근데 뒤에 태가 무슨 태야? 수동태야. 발견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채 뭐라고? 기계라고. 오,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얘가 기계라는 게 발각되지 않고 인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라면 얘는 진짜 완전 뛰어. 이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돼야 돼. 이러면 it means that 그 의미가 기계가 passed the test, 이 시험에 통과를 했다라는 의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시험에 통과를 하려면 정말 기계가 인간과 대화를 했을 때 기계라는 게 발각이 되지 않을 만큼, 그치? 굉장히 뛰어나야 되겠지. 자, 그리고 is superior to human intelligence. 뭐 이거 얘들아 잠깐 앞에 봐. 우리 이렇게 요 5R에 붙어있는 비교급이 있어요. superior, 이렇게 우리 라틴 비교급이라고 그래서 5R을 붙여 만드는 비교급. 이게 무슨 뜻이야? 뭐뭐보다 5R라. 얘는 2를 써야 돼. 우리 비교급인데 된 쓰면 안 되고 적어. 또 누구 있어? 뭐뭐보다 열등한 그러면? inferior to지? 자, 니네 혹시 prior to라는 전치사 배워봤어? 뭐뭐보다 이전에. 얘도 2를 써요. 얘들 비교 의미야. 자, 그 다음에 나보다 어린 사람 우리 후배 뭐라 그래? 주니어 있잖아. 그 주니어도 나보다 연하예요. 주니어 2 이렇게 쓰면. 그럼 나보다 연상은 뭐라 그래? 시니어 2. 이거 다 우리 라틴 비교급에 누구보다? 시리어스래. 자, 이렇게 라틴에서 온 누구보다 더 열등하고 우등하고 전에 아니면 뭐 후배의 연상이 이랬는데 얘는 비교 대상 뒤에다 2를 써줘요. 댄이 아니라. 알겠지? 정말 해맑다. 정말. 자, 그러면 이제 볼게. 어쨌든 그 의미는 이 기계가 이 시험에 통과했다. 그리고 자, 어때야 돼? 얘가 인간 지능보다 우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러려면 기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간과 대화를 할 때 얘가 기계라는 게 발각이 안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 알렌 테인이 사실은 프레덱트도 예측을 했어요. 계속 예측 얘기야. 자, 뭐라고 예측했냐면은 an intelligent machine, 이렇게 아주 지능적인 기계가 would be able to pass the test라고. 얘들 이 would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 아마 시험에 통과를 할 수 있겠지라고 예측을 한 거야. 자, 뭐 없이. 어려움 없이. 됐지? 자, 그리고 얘들 우리 여기 end 뒤에 대시 나와 있는데 지금 predict 뒤에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이제 대절 병력이야. 근데 뒤에 있는 데서 생략하면 안 돼. 앞에 있는 데서 생략할 수 있고 뒤에는 생략하면 안 돼. 엔드리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측한 게 뭐야? 그게 could substitute for. 자, 우리 substitute for이 무슨 뜻이야?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뭐뭐를 대체하다. 인성하는 뭐하니? 뭐뭐를 대체하다. substitute가. 그래서 얘들아 니네 보통 우리 운동에서 후보 선수를 갖다가 substitute라고 그러고 앞에 가져다서 sub이라고 하게 돼. 오케이? sub. sub 후보야 후보. 이렇게 대체 선수라고 쓰는 말이야. 그러면 자 그리고 얘가 얘는 근데 니네가 여기서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 우드 동그라미 치고 쿠드 동그라미 쳐봐. 우드랑 쿠드가 현재형에 있으면 가능성이야. 알겠어? 약한 가능성이니까 여기 가서 뉘앙스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예측한 건 얘들아 그랬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지. 그치? 아, 어려움 없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인간 휴먼 비인지 인간에 능가하고 대체할 수 있겠지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나가 나왔지. 그치? 노 컴퓨터 얘다 이렇게 앞에 노가 붙으면 전체 부정이야. 어떤 컴퓨터도 can close to라는 게 가까이 근접하다는데 얘들아 이때 to가 어디로 가까이에서 전치사로서 뒤에 동명사가 돼야 돼. 근데 예측을 했지만 어떤 컴퓨터도 튜링 테스트에 통과를 근접한 게 없대요. 근접한 게. 예측이 지금 어때? 반드시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빈칸에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내려가 볼게. 계속하는 얘기가 뭐야? 이럴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우리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있을 것 같지만 뭐래요? 한 대도 그런 게 없었대. 자, 1번에 가볼게요. 자, AI는 is not developed by itself anymore. 자, 뭐래? 발전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AI가 혼자 발전한다 얘기가 아니야.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두 번째, humans are surpassed by or merged with AI. 소리. 자, 우리 surpassed 뜻이 뭐야? 능가하는 게 surpassed야. 얘들 우리 썰이 붙으면 축하야. 패스가 통과하는 건데 위로 통과한단 말이야. 인간은 AI에 의해서 추월당하지 않는다. 추월당하는 거네. 추월당하거나 아니면 merge 얘들 합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부정어 있었지 지금. 그렇지? 합병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거지. 아까 그랬잖아. 통과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AI에서 추월당하거나 합병, 합쳐질 수가 없어. 그렇지? 얘기야. 자 로봇인데 어떤 로봇이야? AI를 가진 로봇은 유니버설해요. 얘가 뭐야? 보편적이라는 얘기야. 여기저기 다 있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야? 어이구 저게 다 있고요. 얘는 쉽게 사용이 돼요. 아니 무슨 얘기야 지금 로봇 AI 로봇가 쉽게 사용되고 여기저기 다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The rate of advances 뭐야? 자 지금 발전 속도가 AI가 파괴되게 만듭니다. AI 파괴됐다는 얘기 나왔어? 없어요. 자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포기했어. AI 연구를 인간 때문에? 아니잖아. 그럼 지금 맞는 거는 아까 어떤 컴퓨터도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얘가 튜링 테스트가 뭐하는 테스트야? 인간과 발각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야. 그랬다라는 건 얘는 인간의 지능에 못 쫓아가. 그치? 그 얘기는 자 인간이 AI와 뭘지 합병될 수도 없고 얘는 추월당하지도 않아. 인간이 더 뛰어나 얘기해요. 그래서 2번 이렇게 가려야 돼. 자 그다음 이제 넘겨보세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어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이제. 파블로 알지? 파블로. 파블로의 개. 뭐야? 파블로의 개. 개가 그게 뭐냐고. 내가 지금 따라하라는 얘기야. 아니지 뭐. 파블로의 개가 뭐야? 그렇지. 딸랑딸랑 종물리면 침 밥 주는 줄 알고. 그치? 자 그건데 한번 볼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래? 우리 조건부 반사라고 그러지 얘들아? 아니 근데 요거 좀 지식을 알아두라고. 왜? 안다고? 파블로. 자 볼게요. 자, 클래식컬 컨디셔닝 보이드 우리 컨디셔닝이 조건화예요, 조건화. 밑줄 쳐, 조건화 시키는 거야.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얘가 어떻게 하냐. 아까처럼 벨이 울려, 그치부터 그렇게 울려. 고전적인 조건화는 뭐를 기반으로 했대요? 파블로즈 디스커버리, 자, 파블로의 발견을 기반으로 했는데 자, 대표로 바로 할게. 자, 근데 얘들 딱 봐도, 우선 딱 보니까 얘들아. 오, 얘 딱 볼게요. 자, 앞에 디스커버리가 나와 있네. 근데 얘 눈에 보여, 안 보여? 왜? 발견이 눈에 보여? 발견은 눈에 보여. 난 눈 참 신기하다요. 발견 아니 발견한 물건은 보여도 발견이라는 건 안 보여. 네 눈엔 보여? 넌 굉장히 영이 맑은가 보네요. 다 보여요? 그냥 발견도 보이고 희망도 보이고 다 보이네요. 그렇지? 희망은 나 제일 미치겠다. 희망이 물건이야? 진영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방에 희망 어디 있어?
힌트 어디 있어? 제 머릿속에 보이는. 뭔 소리야? 너 머릿속 보여? 나 너 안 그렇게 듣고 왔니? 1등급의 희망. 파이팅! 어쨌든 끔찍적으로 뭐라는 거야 지금? 아, 또 1등급이라니까 내가 또 화이팅을 세면 화이팅 해줘야지, 그죠? 똥격적도 써요. 자, 파블로가 발견을 한 게 이제 고전적인 어떤 조건 안에 이거를 발견을 기반으로 한대. 그 발견이 뭐야? 자, repeated combination over stimulus 문제로 stimulus 무슨 뜻? 이런 것 좀 알죠? 자극제야, 자극제. 우리 stimuli 그러면 이제 자극하다잖아. 근데 일단 우리 stimulus가 단수고 얘 복수 형태가 stimuli 이렇게 써줘야 돼. 얘는 희한하게 생겼지? 미안해. 선생님 요즘 있잖아. 이 말과 이 그림 한꺼번에 같이 안 나와. 언행 위치가 굉장히 말 멈추고 글 써야지 써줘. 얘가 복수예요? 뭐 치매야, 치매. 누나. 아니 괜찮아. 얘들아 나 만약에 안 보이면 나 요양원 간 줄 알는데. 자 볼게요. 어쨌든 일단 반복적인 이 자극제를 결합을 한 거야. 그치? 반복적으로. 아까 했잖아. 종을 딸랑딸랑 이렇게 치고. 자 그리고 우리 뉴트럴 중요한 단어지. 뉴트럴이 뭐 내추럴 아니에요? 중립적, 중립적이냐, 중립적. 그치? 자, 그리고 중립적인 신호야. 자, 이런 것들이, 우리 eventually produce, 결국에는 만들어낼 거라는 그런 발견이에요. 뭐를? 조건부 반응, 반사지. 그치? 조건부 반응. 그치? 어떻게, 얘들아? 조건을 또 아까처럼 종을 딸랑딸랑 울리면 걔가 침을 흘리게 하려면 우리가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 자극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립적 신호야. 봐봐, 중립적이 뭐야? 언제는 울렸다고, 언제는 안 울렸다 이러면 안 돼. 꾸준하게 그렇게 해줘야 돼. 자,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조건, 뭐, 그치? 우리 조건부 반사 이런 거예요. 자, 비록 substantive behaviorist, 우리 뭐 하는 사람이야? 행동학자. 이거는 심리학자야. 그러면은 그 후야, 우리 substantive란 그 뒤를 잇는 행동학자, 행동학자와 심리학자가 행동학자. 행동주의학자, 행동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제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행동주의야. 이게 심리학자. 아, 심리학자 사람의 마음, 감정 이런 거예요. 심리학자도 행동을 보고. 선생님 이따 나무 자세하게 설명해줄게. 자, 일단 우리 리파인 동안 잡아. 이렇게 두 개 변경인데 우리 리파인이라는 게 좀 개선하는 거야. 비록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이런 것들 좀 개선하고 익스텐디드라는 그 아이를 좀 연장을 시켰겠지.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니까 했지만 it was widely accepted that. 자, 우리 20 가져와요. 앞에 이제 올드오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대절이 중요한 거지. 자, 이 대절이 널리 받아들여졌다라는 거. 대절이 뭔지 볼게. 자, 오늘 repetition 무슨 뜻이야? 뭐 반복이잖아. 반복. 반복이 굉장히 essential하대. 중요하대요. 어디에? Boost association. 우리 association 중요한 단어지. 연상. 뭔가를 떠올리는 그 연상을 막 부추기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아까처럼 걔들이 지금 종이 울리면 밥이 있다라는 거 떠올리려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를 훈련을 시켜줘야 해서 얘는 조건화라는 건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럼 얘를 별표를 쳐. 아, 이 조건화를 시키는 반복. 야, 니는 솔직히 이게 조건부 반응 이런 것도 우리 개 키운 사람 알겠지만 앉아 일어나 걔네가 이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 조건이 있어야 돼. 깎아주고, 그렇지? 앉아. 그래, 봐. 야, 한 번에서 걔가 말을 들으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걔들이 똑똑해. 얘네보다 똑똑한 거. 그러면 반복도 몇 번 쓰면 되거든. 자칫하면 막 그러면 이거 몇 번 얘기해야 되면 걔들 딱 니는 깎아주면 하나? 한번 해봐야 되겠어. 자, 어쨌든 반복이 중요하대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벗이 나왔어. 얘들아, 벗이 나면 이제 꺾여. 반대로 한번 볼게. 그런데, 그랬지. Not all behaviorists. Not 우리부터 이렇게 우리 부분부정이야. 모든 행정학자가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 말이 뭔데? 야, 이렇게 연상을 부추기려는 반복이 중요해라는 말에 또 우리가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 봐봐. 얘들아, 그럼 봐봐. 지금까지 야 조건화 시키려면 반복이 중요해. 근데 벗에서 꺾어버렸잖아. 그럼 이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모든 행동학자가 반복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우선 얘들 우리 밑에 들어갈 말은 다시 한번 벗으로 꺾지 않으면 반복의 조건화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줘야 돼. 알겠니? 다음 가볼게. 맞는지? 어디였어? 자, after a lot of experiment with rats. Rats이 뭐야? 쥐야. 귀엽게 생긴 거는 마우스. 이거는 진짜 생쥐지, 그렇지?
실을 쥐를 가진 실험 많은 실험 후에 에드윈 고디어 자 이 사람이 point out 이렇게 딱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를 지적했냐? 쥐가 자 우로 return to a source of food. 우리 source of food는 이제 우리 식량원이지, 그치? 식량원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지, 그치? 그치? 자, it had found 괄호 묶고 애들 관계대명사들 빠져 있다. 이시 가르친 거 쥐예요. 쥐가 발견했던 식량으로 돌아갈 거래. 자, only at one visit. 언제? 단지 한 번 갔다 오면. 그럼 이들은 반복 아니잖아. 그치? 아까처럼 반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조건화가 된다 그랬는데 아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쥐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이 쥐가 자기가 발견했던 음식원으로 한 번만 방문을 한 후도 다시 가더란 얘기야. 아까 얘기했잖아. 반복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야. 자, another puzzle box experiment. 또 다른 우리 퍼즐 박스가 뭐야? 어, 퍼즐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박스. 이거 퍼즐이 미로란 이제 미로 박스에서 우리 안 봐도 이제 또 그랬으면 똑같이 반복이 반드시 조건에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인 거 확인해 볼게. He noticed that. 그가 딱 알아차린 부분이 이건 고양이에요. 자, 고양이가 made an immediate social, make a social 연상을 해냈다고, immediate 즉각적인 연상을 해냈다라는 거야. 자, BTN, 자, 우리 BTN A&B네. 뭐뭐사에서, 자, activating a mechanism, 우리 mechanism이 뭐야? 기재라고 그러지, 방식이야. 그럼 얘가 방식을 막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치? 미로를 빠져나갈 방식을 활성화시키고, 빠져나가는 것 사이에 즉각적인 연속, 얘들 봐봐. 여기 포인트가 있잖아. 즉각적이라면 반복이 필요 없어. 바로 퍼즐 박스를 빠져나가는 거를 바로 떠올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야. 뭐야? A one trial run. 이게 뭐야? 한 번의 시도 학습. 그치? 자, the weapon. 그들이 반복한 거는 반복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시도 학습을 통해서 바로 미로를 빠져나갔대요. 반복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지? 자, 우리도 그 말이 들어가줘야 돼. 근데 우리 여기까지 보고 내려가 볼게. 앞에 봐. 야, 그거 계속 얘기해. 조건에서는 반복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제 못 구워서 나오긴 나오겠지. 자, 볼게요. 우리 manipulated by repetitive training. 우리 manipulate 무슨 뜻? 알잖아. 조작하는 거지. 그러면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조작된다. 아니지. 그치? 두 번째. Be established the first time it is made. 그게 되어진 첫 번째 성립된다. 어때? 바로 이거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반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했던 첫 번째에서 만들어진다 얘기야. 세 번째 가볼게. Lead to difficult movements to conduct. 하기에 힘든, 이제 우리 컨덕트가 하는 거지. 그치? 어려운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동작으로 이어져? 아니잖아. 네 번째. Be beneficial. 뭐야? 이론이잖아. 그치? 이로와요. 어디에? Performance learning skills. 이거를 행하는 수행자의 학습 기술이 이롭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다섯 번째, cause meaningless movement. 우리 meaningless가 뭐야? 난 정말 창피하기. LSS부터서 없는이잖아. 의미 없는 아니야. 의미 없는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든다. 반복이 필요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한 번. 했던 첫 번째에서 성립이 되어진다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 아까 즉각적인 그런 거 다 포인트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한 번 갔다 와. 한 번의 방문은 후에도 음식을 찾았다 나오잖아. 거기 포인트가 다 들어갔잖아. 그치? 오케이? 자 이제 뒤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 잠깐 문법 보고 갈게. 이게 몇 페이지? 51페이지.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forceful하고 forcefully하고 뭐가 달라? 뭐 물어보는 거야? 부사, 형용사. 어느 게 맞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앞에 단어들이 있나? 명사도 없고 앞에 비동사나 아니면 stay 동사나 아니면 우리 이형식 동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부사겠지. 얘 누구 꼽일까? 리밋이야, 리밋. 강력하게 제안한다. 그치, 강력하게 제안한다. 그치? 자, 해봐, 해볼게. We know that. 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화가들이 보통은 스스로를 상당히 강력하게 제안을 한대. 뭐에 의해서? By choice of material. 뭐에 의해서? 재료의 선택에 의해서. And a form of expression. 그리고 표현 선, 우리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동사, 일반 동사 꾸민다. 강력하게 제안한다. 자, 우리 퀴즈 1번도 마찬가지인데, 얘들 앞에 무슨 동사 보여? 이 동사 보이지? 그럼 뭐야? 당연히 O. 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뒤에 형용사가 있네요. 형용사 누가 수식해?
부사 truly flexible 진짜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 이제 앞뒤까지 잘 봐줘. 자, freely, freely나 나와 있는데 얘는 우리 as에 대해서 선생님 많이 얘기해 줬지. 원급 비교해서 우리 부사 형용사 많이 물어봐요. 앞에 동사가 무슨 동사야? 감각 동사잖아. 감각 동사 뒤에 누가 와야 돼? 형용사지, 그렇지? I feel free 이렇게 써야지. I feel free, 그렇지?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애들 아빠 봐. 요거는 우리 요걸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 박스 안에서 어법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를 알아야 돼. 차이. 야, 박스 안에서 어법은 이 두 개 차이를 알아. 두 개 차이가 뭐야? 형용사, 부사잖아. 근데 앞에 쭉 가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We can change our lives가 보이는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동사가 있냐? 비동사 있어? become 동사 있어? get grow 동사 있어? 나를 쳐다보려 저기 봐봐. get grow 동사 있어? we may stay keep 있어? 감각 동사 있어? 없잖아. 그럼 여기 동사 뭐야? change 일반 동사잖아. 그럼 누가 꾸며줘야 돼? 부사가 꾸며줘야지. 그치? 그럼 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노력 없이 아주 쉽게란 뜻이야. 쉽게 바꿔요. 이렇게 쉽게. 노력 없이 이렇게 된다. 네? 부사 자리야. 자, 그리고 대타고 이제 와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오죽했으면 저번에 얘기했잖아. 꿈에 나왔다고. 꿈에 나왔다고 그랬잖아. 또 나올까 봐 겁나. 야, 나 앞에 우선 명사 없는 거 확인했어. 그럼 얘는, 얘가 명사 없어. 얘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요? 네? 완전. 얘는 불완전. 뒤에 뭐 보여? 동사 보이네? 불완전하네? 누구야? 워시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풀이냐, 파워풀이냐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얘도 앞뒤로 혹시 우리 아까 이형식 동사 있는지 한번 찾아봐. 어머. 얘네 좀.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자, 메이크업 떠오르는 거 우리 쌍둥이 넷이 쭉 나와줘야지. 불러봐. 안 부르면 오늘 못 나가. 난 정말 나 어제 녹음 딸 뻔했잖아. 메이크 또 네? 하나만 내가 줄게. Think. 어? Believe. 나왔어. Think, believe, make. 또 Consider. 오케이. 인성이는 오늘 55분에 가. 또 하나. 그럼 소리 질러도 돼? 나 이거 소리 질만하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난 정말 소리 지르고 싶네, 선생님. 얘들아, 사고동사 make, believe, think, consider 그 중요한 거 시험에서 나왔던 그거를 find 아니야, find. 힘지 그러면. 자, 그래 알았어. 자, 메이크 난 다시 괜찮아. 너희 말고 나 지금 나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뭐 까먹을 수도 있지. 네, 괜찮아. 까먹을 수 있지. 그래. 그렇지. 어떻게 까먹어? 얘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얘들 우리 또 이제 산을 또 하나 더 넘어야 돼요. 얘는 어떻게 꾸역꾸역 이제 했어요. 얘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얘들아 진짜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이름은 기억하니? 아, 나 좀 희한하다. 집은 찾아가니? 어, 희한하네. 아니, 맨날 꼽혔는데 집은 어떻게 찾아가냐? 복거나 반상 본 건가? 형용사라 그랬잖아. 형용사, 그치? 형용사. 이제 거짓말 하지 마. 아, 얘들아 근데 하나에 또 산이 남아있어. 그것도 하나 또 생각해야 돼. 감옥적이. 난 진짜 오늘까지 웃어줄 거야, 선생님은. 오늘까지 웃어주고. 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확성기를 달고 올 거야. 소리를 꽉 줄일 거야, 정말. 제발 좀 외워줘. 제발 이제 나 부탁 좀 할게. 얘들아, 제발 좀 외워줘. Please. 오케이? 아니, 이거 다섯 가지가 뭐가 그렇게 어렵대. 그치? 아니, 다섯 가지가 뭐가 어렵대. 그리고 이동사는 얘들아, 목적도 없고. 내가 그때 추록요법이 안 통하네? 나는 메리사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만들어 보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봐? I think. Marissa. 아니, beautiful 쓰면 되잖아, 형용사만. 그치?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알겠어? 네. 기억하겠지? 알겠지?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다 이제 감옥적어 있어 갖고 온다. 오늘 제발 좀 please 외워주세요. 알겠지? 얘네가 이제 감옥적어 많이 갖고 오는 우리 동사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냐면, 아까 얘가 메이크업 동사가 아니에요.
목적어가 있네요. 그럼 누구 나올까? 아니 이걸 뭘 생각해? 좀 전에 얘기했는데 통무사를 영리자. 그치?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자 맞습니다. 광고 이미지로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줘. 메이커는 형사랑 친구. 넌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뭐라 그래? You made me angry 그러잖아. 형용사 쓰잖아요. 그치? 얘들아 나 아무래도 여기 탈모일 것 같아. 선생님. 어? 선생님 아까 이게 완전 배시야? 왜? 내 앞뒤로 잘 안 살핀 거야? 잠만 있어봐. 이제 변해 있어. 변해 변해. 배시라고 그 뭐야 고기에 그게 가만 있어봐. 관계 의료인들한테 발습을 가능하다라는 거. 아 미안해 얘들아. 그러네. 다시 한번 볼게. 왜? 야, 그럼 임신 누굴까요? 임신 누굴까요? 아니에요. 맞네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립니다. 그치? 어 근데 나 강조구문이네요. 미안해요. 그치 강조구문이었네요. 그치 얘를 강조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 빌리프가 있네요. 얘를 강조하네요. 미안해요. 네. 알겠지? 드라이브가 뭐야? 운전하다 아니라 그랬죠. 선생님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몰고 가는 게 바로 이름 믿음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저기 동격 접속사절이 들어있고요. 얘는 it is that 강조구문이에요. 앞에 있는 빌리프를 꾸며주네요. 정말 죄송해요. 네, 네, 네. 이래서 강조구문이야. 얘 강조해준 거야. 얘가 뒤에 주었어. This building drivers 이렇게 됐어. 주어 강조. 오케이? 알겠지? 여기 없다 생각해볼게요. 여기 없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됐지? 얘를 강조한 거야. 그럼 이 문장 원래 얘가 주어였고 얘가 동사였다는 거야. This building drivers to blah blah 이렇게 돼 있었던 거에서 주어를 지금. 자,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지금 몰고 가는 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라고 This building 강조해준 표현. 오케이? 미안해.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요약문 봐야지. 얘들아, 봐봐. 요약문. 잘 들어. 요약문 푸는 거 알려줄게. 진짜 빨리 풀 수 있지, 요약문을. 야, 뭐하니? 뭐하니? 지금 선생님 이렇게 꿀팁을 알려주는데. 웃지 말고. 얘들아, 우리 요약문 있잖아. 정말 밑에만 보고도 바로 풀 수 있어. 그리고 요약문은 이렇게 하면 돼. 우선 요기를 갖다 읽고 나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보고 나서 단어를 찾았어. 두 개가 얘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확인 작업을 해주면 돼. 장난하지 말라 그랬어. 너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지금. 어? 자, 나중에 후회해 진짜. 자, 우리 여기 볼게. 요양문에 우선 1번부터 여기 내려가봐. 자, 푸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자, 우리 it's tempting to 부정사는 얘가 얘들아 tempting이 유혹하는 거야. 하고 싶게 만든다. 그러니까 가족은 진주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 A라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자, 근데 우리 인본이랑 형용사 뜻이 뭐야? 타고난이야. 자, 우리 타고난이랑 형용사 뭐 있어? 상전적인 타고난 뭐 있어요? 인본 말고. 본을 써도 돼, 본. 얘들아 우리 innate 너무 중요하지 않아? innate. 또 뭐 있니? 또 뭐 있니? natural. 이런 게 타고난 거야. 자, 그럼 우리 후천적인 건 어떻게 써야 돼? acquired죠, acquired. 이제 나중에 획득된 거예요. 그 반대가 후천적인 거는 acquire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니까, 자, 이렇게 A라는, 타고난 A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만 이렇게 돼 있고, A에 보니까 타고난 재능이고, 두 번째는 탄근씨가 뭐야? 경향이 있고, 자, 우리 이렇게 attitude는 태도 자세가 있어. 그치? 그러고 싶지만, the key to progress in mathematics가 보이네요. 수학에서 key to가 핵심, 아주 중요한 거야. progress 뭐라고? 진보. 수학에서 발전 진보의 핵심은 얘예요. 그랬어. 얘들아, 그래서 봐봐. 나 뉘앙스 올 것 같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 이거다 그러면 타고난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수학을 잘하는 건 타고난 재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우선 벌써 이 두 개가 나 있고 얘들아 그 재능이 아니면 뭘 것 같아? 여기 두 개서 도움이야? 아니면 노력이야? 노력같잖아. 무슨 도움이야? 아니 봐봐 타고난 재능이 아니면 그 노력으로 되는 거다라는 얘기잖아. 뉘앙스가 오지 않아요 벌써? 안 와? 아, 뭐는. 너 진짜 굉장히 희한한 사고를 한다. 봐봐.
반대 개념이야 얘들아. 타고난 게 없으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반대 개념이야. 내가 봐도 아 수학의 어떤 발전의 열쇠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노력으로 된다라고 될 것 같아. 우선은 이렇게 알고 위에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내 말. 그러면 시간 세이브가 돼요. 먼저 우선은 딱 정해놓고 올라가 볼게. 진짜 수학적인 게 재능인 사람들 초점 맞춰볼게. 자, 버클리. 자, 우리 버클리 대학이지. 자, 이 대학교에서 자 이런 어떤 우리 개우수가 Teach the person problem solving. 자,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의 강좌를 가르친대요. 그럼 빨리 바뀌어야 돼. 우리 확인 가자고 해. 자, 근데 the entire point of which가 뭐지? 얘들아, 이거 관계대명사야. 자, 우리 얘들아, 이거는 사실은 whose entire point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얘네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들이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 보통은 요즘에는 사람, 사물, 동물에 다 whose를 쓰고 예전에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 of which 더 이렇게 썼어. of which 더, 그 다음에 선행사 이렇게 써줬거든. entire point. 이렇게 써줬거든. 됐지? 근데 이건 또 두 개로 이렇게 자른다. 얘들아, 이렇게 잘라줘야 돼. the entire, 우리 뭐야, point of which. 이렇게 써. 어려워, 소유격법. 어쨌든 요거는 어법이 아닌가 볼게. 어쨌든 그것의 전체적인 요점에서는 그가 말하기를 to get his students. 자, 우리 get은 사역동사네. 여기서 목적어 나오지, 그치?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킨다. unlearn 해라. 얘들아, learn이 뭐야? 배우다. unlearn은 다시 배우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라 라고 시키는 거야. 뭐를 잊을까? mathematical habits. 자, 지금 수학적인 습관을 잊으라고 이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떤 they picked on the way to university. 자, 그들이 대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익혀왔던 그런 수학적인 것을 잊어라라고 얘기한대. 자,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being good at mathematics 슬슬 나올 것 같아. 나오잖아. 수학을 잘하는 게 타고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재능 아니야? 됐지? 그치? 자, 근데 여기 볼게. You either have it or you don't. 자, 우리 either A or B야. 네가 그게 뭔데? 타고난 재능을 가졌던지 아니면 없던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벗이 났잖아. 자, 지금 이제 스코어필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It's not so much ability that matters as attitude. 보이지?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 적어.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다라는 뜻이야. A라기보다는. 근데 이 스코어필드 교수에게 있어서 그것은 능력이라기보다는 뭐래요? 중요한 것은 관계대명사야. 능력이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나는데 오늘 노력 아니야? 태도야? 나 틀렸어? 태도야? 답 좀 봐봐. 뭐야? 노력인데? 아, 내려가 볼게. 어쨌든. 자, you master mathematics. 자, 너는 수학을 갖다 메스터를 할 수 있대. 우리 조건이 났어. If we are willing to try. 네가 어떻게 말하냐? 기꺼이 노력하면이잖아. try가 노력하는 거야. 답 나왔네. 그치? 맞지? 노력만 하면 수학 마스터 할 수 있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얘들아.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이 사람 교수라서 하는 얘기야. 아, 노력만 하면 이런 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그래? 나도 한번 해봐. 넘겨. 이런 말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혼란시키고 그래. 자, 3번 가볼게요. 뭐? 뭐래, 쟤 지금.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얘들아, 우리. 자, 3번 내용 한번 볼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봐, 3번에. 자, 클립보드에 A가 그랬어. 니네 클립보드 뭔지 알아? 뭐야? 아, 네? 얘들아, 이거 내가 맨날 갖고 다니는 건 안 갖고 왔다. 이렇게 나무 판대기에 우리 이렇게 뭐지? 얘들아, 이렇게 달려갖고 여기다 이렇게 종이 같은 거 꽂아놓는 거 클립보드야. 알아? 자, 그러면 클립보드에 조용히 봐. 자, 대포도 가로 열어. 자, 관계대명사야. Student were holding. 학생들이 들고 있었던 클립보드의 무언가가 turn out to, 그러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어떻게 밝혀졌냐? B라고 밝혀졌대. 뭐 한다고? 몰라요? B 한다고 밝혀진 거야. 그들의 의견을. 어디에서? 1년의 설문조사에서. 그럼 우리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는 클립보드의 material이 뭐야? 재료. 두 번째는 클립보드의 모양. 세 번째는 클립보드의 무게. 이렇게 나있고. 자, 우리 클립보드의 무게인지 뭐 재료인지 모양인지 몰라요. 그걸 대보니까 학생들의 1년의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유니파이 하는 것 같아. 유니파이가 뭐야? 되게 민망하네요.
얘들아 우리 유니파인 몰라요? 우리나라 필요한데요? 통일하고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치? 학생들 의견을 통합하고. 자, 스웨일 무슨 뜻이야? 흔들다라, 흔들리다고 돼 있다. 영향 주다, 흔들리는 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앞에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약간의 뉘앙스가 오더라. 클립보드에 무언가가 학생들이 들고 있었던, 봐봐, 들고 있었다. 근데 벌써 뉘앙스 안 오니? 야, 지금부터 설명 안 들으면 쉬는 시간 없어. 그치? 자, 그런데 이 학생들 의견에 뭐 할 것 같아? 의견을 통합하냐? 아니면 영향을 주냐? 이렇게 나오네. 뉘앙스를 살짝 니네가 한번 갖고 올라가 볼게. 그럼 우리가 빨리 풀 수 있어. 자, there exists the idea of embodied cognition 보이지? 얘들아, 이렇게 우리 embody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 embody. 우리 운동하는 사람 embody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체화되는 거야. 몸으로 이렇게 체화됐다라고 그랬지? 그치? 자, 바디가 보이네요. 체화된 인식이야. 뭐야?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인식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아이디어가 존재를 한대. 몰라. 이니치부터 얘들아, 얘를 꾸며. 관계부사야. 그리고 그 체화된 인지 속에서 Your body can strongly influence. 네 신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이 사고. 무슨 얘기야? 내 몸이 내가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끼치는 게 embodied cognition. 알겠어? 그럼 뭔지 볼게요. 자, 이 사람이 very straightforward study. 얘들 우리 straightforward 미쳤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의미가 뭘까? 단순하냐. 단순한도 있고, 봐봐, 스트레이트가 뭐야? 직선으로 앞뒤로 쭉 나가네? 직접적인 의미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아주 다소 직접적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자, 직접적이란 거 진짜 몸소 부딪히는 거야. 자, they came up with some questions. 그들이 몇몇이 이제 질문을 만들고, and ask the students, 학생들한테 rate, 평가를 해봐라고 요청을 한 거야. 뭘 평가할까? How important did she was? 자, 얼마나 이 사안이 중요한지 한번 평가해보고 실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요청을 받았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얘들아 이시 가지고 대처리 진주어 볼게. 오케이? 자, 뭐가 중요하냐? 스튜디오 바디 나왔을 때 학생 몸 아니에요, 얘들아. 학생회야, 학생회. 닌 학교 학생회가 스튜디오 바디야. 학생회가 보이스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 보이스가 뭐야?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내가 발언권이야. 우리 학생회가 발언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라고 요청을 받은 거야. 어디에서? 대학교의 의사결정 과정. 한번 상상해봐. 누가 너한테 와서 야, 니네 학생회가 이런 어떤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발언권이 있다라는 게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요청을 받았다. 자, 이 학생 참여자들은 were stopped라는 거는 얘들 stop이 동사로 멈추다. 내가 가는데 stop me 이러면 나를 멈추는 거야. 이 학생들이 as they walk across campus, 캠퍼스를 거닐고 있을 때 누군가에서 멈춰졌어. 그리고 asked 병렬이야. 질문을 요청을 받았겠지. 어떻게 하라고. 클립보드를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언제 동안? While they fill out the questionnaire. 얘들 우리 questionnaire 설문조사지예요. 우리 fill out이라는 표현이 이 작성하는 거. fill out the form으로 어떤 형식을 작성하고 적어라 좀. 자, 어쨌든 얘들 이런 거지. 실험에서 캠퍼스를 막 걸어가는데 잠깐 멈춰봐. 야, 그리고 너 지금 이 설문조사를 좀 이렇게 작성해봐라는 요청을 받았어. 자, 연구자들이 expected, 이제 기대한 게 뭐냐면 if you are holding a heavy clip, 나오네 벌써. 무거운 클립보드를 네가 들고 있으면 아까 보면 클립보드에 뭐가 영향을 줄까? 무게겠지, 그치? 아까 그랬잖아. 들고 있으면 you would think 네가 그 사안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체화된 거야. 내가 막 무거운 걸 들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 사안이 중요할까? 우리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심각해요, 중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몸이. 알겠어? 자, 근데 이게 on a 1, 2, 7 스케일이라는 건 한 1에서 7범위까지 평가를 해보라 그런 거지. 너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에 한 평가를 해봐 이랬단 말이야. 자, 뭐보다 더 중요하냐. 일단 조건들이 이렇게 보여. 자, 일단 if조는 경우라고 해석을 하는데 you are holding a light clipboard. 네가 가벼운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던 경우보다 이 사안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내 몸이 임박인데 체화된 게 무거우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도 더 심각해져. 그렇지? 이렇게 따라온대요. 자, 그 다음 볼게. And that's what.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발견한 거야. 자, on average of 5.27 on the heavy cupboard. 무거운 컵보드를 들고 있을 때 얘네의 산에 대한 평균 점수는 5.27이야. 심각하네요. 이렇게 평가를 했고. 자, versus는 우리 vs. 뭐뭐지? 4.21이야. 가벼운 컵보드를 들고 있을 때는 이 산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점수를 줄였더니 훨씬 낮아요.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그들이 비슷한 결과를 또 얻어냈는데 비슷한 결과가 뭐야? 아까 얘기잖아. 뭔가 무게, 내 체화된 게 무겁게 느껴지면 사안이 더 심각한 거래. 자, 어디에서? 다른 조사에서도 알아냈대. 자, 예를 들면 이런 조사야.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학생들이 도시에서 물어보는 거지. 자, 무거운 걸 들고 지금 아까 들었어. 너 지금 너 얼마나 만족해 도시에? 어, 너무 만족해. 자, 그리고 the quality of life in the city. 도시에서 삶의 좀 질은 어때요? 어, 오늘 가도.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mayor. 매일 뭐 하는 사람? Mayor. 시장. 그치? 우리 서울시장 할 때. 어, 너 지금 서울시장에 대해서 만족감이 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야. 알겠어? 이게 뭐라고? Embodied? 뭐라고? Cognition. 알겠어? 무거운 거 들고 있을 때 사안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렇잖아, 얘들아. 가벼운 거 들으면 기분도 좋아요. 그치? 내가 만약에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 야, 여원아. 4페이지까지 배워. 너무 힘드는 거지. 가벼운 거 들고 있는데 10페이지가 들어. 그거 펌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바디드 코그니션이야. 알겠니? 네, 이제부터 선생님이 숙제를 할 땐 가볍게 몸을 풀고 들으세요. 알겠지? 무거운 거 들고 들면 내가 1페이지만 해야 이래도 굉장히 힘들어 느껴져. 알겠어? 잠깐 쉬어. 뭐라고? 뭐라는 거야? 야, 요번에 학교에서 지문이 서른 몇 개 나간다며? 스트라이트 서른 몇 개 무슨 뭐 교과서 두 개 들어간다 그러던데? 괜찮아? 아, 그 지금 괜찮지? 나 봐, 네 웃어. 왜 웃는지 알아? 몸에 들고 있는 게 없거든. 니네가 무거운 거 들고 있어. 내가 야, 서른 몇 개 나가고 교과서 두 개 들어간다며? 이제 그때는 어, 너무 심각해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아무 그게 생각이 없나 봐. 생각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 너는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요즘 말이 많더라요. 동원이 요즘 굉장히 성격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 작아졌어. 쳐서 응? 쳐서. 미쳤다고? 아, 나 자꾸 요즘에 아재기가 나올려서 입을 막아야 돼. 누구야? 얘기해주지 마지. 쉬는 시간이 아닌데? 근데 몰라. 야.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쉬는 시간이지. 말로 해라. 뭐? 인성아, 나 좀 전에 말했다. 우리 인성이 아주 잘해. 야. 단어만 외우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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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니 같이 외운 애들은 왜 다 기억을 못할까?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들었다는 거야? 누가 들은 거야? 이거 왜 들었는 거야? 뭘 들은 거야? 아니 내가 뭘 아실 분도 있어요. 사원은 정신이 있을까? 아! 아까 단어 달라고 했어 나한테. 지민이. 고현쌤. 네. 여기 놔두고 있어요. 누구니? 야, 다민이 사람 그러면 뱃나. 엄마? 진짜니? 아, 이거 맞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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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람 불지 마. 누구야? 어?
물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아니 집으로 못 가고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야 돼. 이번에 뭘 누르는 거? 파자 진짜 빨리 친다. 빨리 친다. 한 손가락 어떻게 공부할까? 누가 아니에요? 야, 핸드폰 집어넣고 얘들아 너희 알지? 얘기 들어봐. 지금 우리 55분에 끝나잖아. 근데 54분이 가까울 때 막 은근슬쩍 가방 싸고 책도 없고 그러면 1분씩 넘어가. 그리고 집중 안 해. 막 눈이 지금 보니까 막 해태 눈이야. 이제 영혼 하나도 없어.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2분씩 넘어가. 알겠지? 어? 알았어. 니네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선생님 10분 전에 또 다시 한번 주의 줄게. 안 되겠다. 얘들아 지민이 때문에 우리 10시 1분에 끝낼게요. 속으라. 아유 우리 종민이 때문에 10시 5분에 갈까 아직 핸드폰을 들고 있네. 어. 아유 우리 형석이 눈이 해태 눈이네요. 빨리 눈 떠. 야 빨리 펴. 어, 야 나 오늘 이걸 안 가져. 어제 또 이걸 왜 펴고 있었나. 그래서 어디 해야 돼? 어디 불러야 돼? 다 불러봐. 우리 뭐걸 뭐야? 하고 전화기. 불러주세요. 아니 누구야? 어? 몇 페이지? 어 165부터. 네, 165회 불러드릴게요. 어? 최정. 168까지. 아마 있어 봐. 가영이랑 연주 때문에 오늘 우리 10시 7분. 자, 165페이지 1번 부를게요. 자, 채점 안 하면은 10시 8분. 자, 1번 틀렸죠? Highly. 2번 Impossible. 165페이지야. 5번. 안 가졌어? 자, 우선 그래 3번은 일단 mentally, 4번 stable, 5번 맞고, 6번 맞고, 7번 맞고, 8번 맞고, 9번은 enough experience. 자, 10번 맞고. 자, 166페이지에 1번 맞고, 2번은 gorgeous, 3번은 smooth, 4번 맞고, 5번 enough sleep, 6번 nearly, 7번 open, 8번 regularly, 9번 reasonable, 10번 late, 11번 partially. 그러니까 167페이지 12번 맞고, 13번 맞고, 14번 맞고, 15번도 맞고. 자 16번 shortly, 17번 brave enough, 18번 맞고, 19번 easily, 20번 rudely. 21번 increasingly, 22번 맞고, 23번 bitter. 자, 168페이지 24번 맞고, 자, 25번 completely, 26번 맞고, 27번 come. 자, 28번은 is considered lucky is because of its reality 이렇게 돼야 돼. is considered lucky is because of its reality. 자, 29번은 strongly suggests that the company is growing more efficient. 자, 30번은 are mostly grown for export. 됐나요? 자, 그럼 오답 한번 맞춰볼게요. 자, 165페이지 스펠링과 다 불러. 스펠링과. 부끄러워하지 마. 얘들아, 알아야 우리가. 뭔? 뭐?
야, 우리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가야 돼. 자, 165배 틀려 다 불러. 3번 또. 7번. 네, 또. 자랑이야. 그게 다 자랑이야, 그거. 자, 3번하고 7번 하셨어? 야, 안 되겠다. 야, 동현이 때문에 지도, 네, 다시 올라갈게. 9시 56분이야. 알겠지? 니네가 뭐 10시 10분 이러면 이게 체화로 못 느낄 것 같아. 9시 56분. 거기서부터 올라가자. 알겠지?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165페이지 펼게요. 근데 얘가 어째부터 이상하네? 어디야, 이게? 106, 야, 100, 껄껄 누구야? 껄껄. 얘도 이상해. 뭐야? 또 올라가야 돼? 아니, 근데 또 올라가면 이건데? 이상하지? 얘들 그냥 같이 책으로 가. 조용히 해. 야, 안 되겠다. 저기 숨에 흐르는 것 같아. 그치? 저 자리가 안 좋네. 어. 자, 얘들아,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자, 멘탈라 했지. 우리 멘탈이 무슨 품사 뭐야? 형용사야. 근데 뒤에 보니까 얘들아, 이제 동그라미 치고, 아, 쏘리, 이제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자, 스티뮬레이팅. 자, 이 품사 뭐야? 스티뮬레이팅 품사 뭐야? 분사 형용사잖아. 형용사 누가 꾸며? 부사가 꾸며줘야지. 그러면 mentally stimulating activity 어때? 정신적으로 자극을 주는 활동 어때? mentally라는 부사가 stimulating이랑 형용사 꾸미고 stimulating activity라는 명사 꾸미지. 부형명. 자, 7번 가볼게요. 자, 사운드 동사 동그라미 쳐봐. 사운드가 무슨 동사야? 감각 동사 뒤에 누구 와야 돼? 형용사잖아. 맞잖아. 자, although rewards sound very positive. 비록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겠지만 맞죠? 자, 뒤에 넘어가 보자. 자, 얘 뒤에는 책을 낄 수 있을 거야. 자, 뒤에서 우리 166페이지에서 틀린 거. 다 불러. 9번 또. 8 또. 대, 야, 이게 다 맞았어, 니네? 어? 아니, 다 맞았으면 괜찮은데, 틀렸는데도 내가 맞았는지 틀린지 알고도 싶지도 않아. 이러면 이제 공부 안 되는 거야. 자. 네? 아니, 붙이다가 맞았는데. 응? 자, 한번 볼게. 자, 레귤러 품사 뭐니? 형용사야. 근데 얘네들아, 스케줄드라는 거 분사 형용사잖아. 그럼 뒤에 명사가 있어. 그럼 형용사 명사니까 여기 누구 자리야? 부사 자리겠지. Regularly scheduled meetings가 돼. 부형명. 그치? 어떻게 썼게? 규칙적으로. 일정이 잡힌 회의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회의 동안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9번도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동사라고 사운드 다 같이 불러. 감각동사 뒤에 누구 와야 돼? 형용사지. 그럼 얘들아, reasonable 이렇게 돼. L-Y 떼줘야지. It doesn't sound reasonable 무슨 뜻이야? 합리적으로 들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야, 뒤로 넘어가 볼게. 자, 우리 167페이지에서 틀린 거. 어? 22번 또. 16번 또. 17. 또. 18. 또. 20 또. 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야, 근데. 아, 이게 이상하네. 이게 하나 한 장이 없네. 아, 이것도 책 봐야 되겠네. 자, 책을 봐봐. 아우, 정말. 자, 우선은 우리 short 한번 볼게. 앞에 잠깐 봐. 얘가 short. 뜻이 뭐야? 짧은. 키가 작은이에요. 자, 우리 우선은 자 16번이에요. 얘들아, 그럼 우리 LI 붙이면 뜻이 뭘까요? shortly. 나가. 아니야. 짧게도 short야. shortly는 즉시야. 즉. 곧. 즉. 오케이? shortly 붙여 즉. 즉각 후에 일어나주잖아. 자, 그럼 얘들 어쨌든 우리 볼게요. 자, 뒤 앞에 뭐 보여? 앞에 뭐 보여? follow라는 동사 보이잖아. 그치? 동사 꾸미는 shortly 부사로 써줘야 돼. 그럼 어떻게? 바로 이어진다. 바로 이어진 이렇게 됩니다. shortly 짧게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7번 해볼게. 어우, 이거 누가 틀렸어? 누가 틀렸어? 아, 형사구나. 아, 형사 얘가 그랬구나. 아, 형사가 틀릴 수 있어. 쌤, 그때 굉장히 방 좀 안 해서. 얘들아, 니네 왜 그러면 안 되냐면, 니네 정말 나쁜 사람이네. 앞에 잠깐 봐. 얘들아, 얘네 있잖아. 잘 들어. 얘랑 사겨. 둘이 사귀는데 눈치도 없이 형용사나 부사를 여기다 끼면 이거 진짜 눈치 정말 제로야. 앞으로 빼줘야 된다 그랬지. 얘네 둘이 쪼개놓으면 안 돼. 이나포하고 토부정사 사귀는데 어디 중간에 끼려고 해.
앞으로 가야 된다. 얘들 봐봐. 내가 저번에 시켰는데 충분히 강한 용어로 뭐라 그래? 이노스트롱. 그렇지. 나 스트롱 이나 나가. 나 스트롱 이나 있어. 스트롱 이나 있어. 스트롱 이나. 충분히 뚱뚱한. Bad enough. 알겠지? 얘들 봐봐. 우리 enough가 형용사도 있어. 충분한 일 형용사도 있는데 이 뒤에 명사 보면 enough 명사야. Enough money, enough books 이렇게 써요. 근데 얘는 형용사 부사로 꾸밀 때 얘가 겸손하다. 뒤로 간다. Strong enough, bad enough, okay, easy enough, important enough. 동현아, 너 하나만 해보자. 충분히 키가 큰. 조용해. 충분히 키가 큰. 바로 나와야지. 오, 굿. 자, 그럼 얘들아, 틀렸죠? 충분히 용감한 어떻게 써야 돼? 충분히 용감한. 형사 한번 얘기해볼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요. 확인했어요. 자, 우리 또 28번 가볼게요. 자, 어비어스가 보이는 앞에 동사가 쓰임이네. 우리 쓰임 뜻이 뭐지? 아니, 이거 뭐야? 인것 같다잖아. 얘네 인식동사잖아. 얘들아, 여기랑 비슷해요. 그럼 뒤에 누구야? 형용사잖아. 다시 한번 써볼까? 메리사는 친절한 것 같아. 만들어봐. 메리사 심지어 카인드예요. 알겠죠? 우리 인식동사도 형용사예요. 어비어스 맞게 되겠죠? 자, 우리 20번 가볼게요. 루드가 보여요. 얘들아, 근데 루드가 형용사네요. 근데 앞에 동사에서 어디서 형용사를 끌고 난 동사 없이 treated가 보이네요. treated가 뜻이 뭔데? 대하다잖아요. 그럼 얘들아, 물에 크게 대하다면 부사죠. rudely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21번, 어머! increasing이 보여요.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 become은 뒤에 부사 올까? 형용사 올까? 뭐라고? 아, 뭐라고? 네? 야, 비컴대 형용사와 부사, 아, 부사와? 야, 니네 가방 봤어. 야, 니네 이거 의미 뭐야? 니네 이럴 거야? 비컴게 그거를 몰라? 되다잖아. 아, 점점 더워져요. It's getting hotter. 아, 점점 나이가 드네. I'm growing older. 형용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내가 거기만 보면 안 돼요. 뒤에 뭐가 있냐면은 important가 있어. important 부사. 형사 그 앞에 누가 꾸며? 부사 꾸며줘야죠. 그럼 어떻게 돼? increasingly 이렇게 돼. 점점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20번 가볼게요. 오, 이즐리가 보이네요. 얘들 이건 맞죠? 앞에 봐. We found her very easily.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녀를 찾았다. 얘들 이때 find는 사고동사 아니야. 찾았다. 삼형식 동사야. 알겠지?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나 우리가 그녀를 굉장히 쉽게 찾았다. 얘들 만약에 이거 갖다 니네가 We found her easy 이렇게 쓰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렇게 형용사 쓰면 우리는 그녀가 굉장히 쉽다 쉬운 사람인지 알고 있다 이렇게 돼버려. 안 돼. 이렇게 알겠지? 넘겨. 응? 아, 앞에 treated랑 일반 동사 보면 물에 하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알겠어? 아니야, treated 여기서. 자, 우리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뒤에서 또 틀린 거 한번 불러볼까요? 168페이지. 잠깐, 이거 좀 있나 한번 볼게요. 168페이지. 어우, 있네요. 어우. 자, 틀린 거 불러. 25번, 30번이요. 네. 잘못 그건 좀 너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뭐 틀릴 수도 있지. 자, 앞에 봐. 뭐 틀릴 수 있지. 괜찮아. 너가 괜찮다는 거야? 내가 괜찮은 거 지금? 자, 오케이. 자, 뭐 우리 자 이렇게 나네. 네이클로버를 행운으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이기석 때문이다. 근데 얘들아 우리 뭐뭐 중 하나. 자, 공식 어떻게 써야 돼? 뭐뭐 중 하나. 원어부지, 원어부지. 그렇지? 자, 우선 나와 있네요. 여기 한번 볼게. 원어부지 리즌즈까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유 중 하나 지울게요. 한국말 지우 나와줘. 자, 무슨 이유야? Full left clover. 자, 우리 네이클로버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얘들 우리 reason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관계부사절이다. 오케이? 그자 그러면 네이클로버가 여겨진다를 영적해봐. 어이, 야, 뭔지 떨어질 여겨진다. 이제 써줘야지. consider도 써주면 되잖아. 근데 consider 선생님이 얘들아 누구랑 친구? 또 생각 안 나? 형용사 친구랑. 수동구전 바로 여기 형용사 부어붙는다요. 목적격도. 자, 뭐라고 여겨진대요? 행운으로 여기죠. lucky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지금 그럼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행운으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이다까지 해줬네요. 아, 오, 제가 easy consider lucky 여기 썼네요. sorry. 자,
얘들아 미안해. 자, 이유리가 네이클로버가 어웨이준 오케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선 얘가 이제 주어로 나가죠. 여기까지가 관계 부사절이야. 행운으로 여겨준 이유 중 하나는 입니다. 자, 뭐 때문이래? 그것의 희속성 때문이다. 자, 때문이다 해서 전치사 비꼬주 보이네. 됐지? 그것의 희소성 어떻게 써? It's reality.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어려웠어. 자, 밑에 좀 풀어볼게요. 총수익의 증가와 영업수실 감소는 그 회사가 점차로 그래, 우리 지워볼게요. 우리 나와있는 거. 자, 우리 increasing gross profits가 일단 이게 점점 증가하는 총이야. 총수익이야. 자, 총수익의 증가 나와있네요. 자, 그리고 shrinking이 뭐야? 줄어드는 거지, 그치? 감소야. 자, operating losses라는 게 이제 영업의 손실이네.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 동사로 가야 돼. 주어 나왔으니까. 시사한다로 가줄 거야. 시사하다 동사 어디 있어? suggest. 자, 그런데 얘들아, 동명사 주어니까 우선은, 아, 이거는 복수를 써도 되고 단수를 써도 돼. 왜냐면 동명사 두 개를 복수 취급을 해주니까 하나로 덩어리로 보는 사람 나는 그냥 suggest 쓸게요. 자, 뭐를 시사할까요? 자, 그 회사가 또 주어 나왔어. 자, 근데 우리 여기 접속사 대스를 넣어줘야 되겠다. 그 회사가 어떻게 써야 돼? The company. 자, 동사 들어간다.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쓸까? Is growing. 됐지? 자, 효율적으로. Effective잖아. 이게 형용사 좀 더 효율적으로. More effective. Efficient네, sorry. 자, 이렇게 되면 되겠지. 스트롱이 어디 갔어? 왜요? 강력히. 얘들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럼 강력히 어디 있어? 자, 앞에다가 스트롱이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이렇게. 강력하게잖아. 스트롱이 강력하냐. 강력히 시사한다. 근데 글자가 물성한 거야. 강력. 강력하게가 강력히 부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가볼게요. 자, 개발 도상국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은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워볼게요. 자, in developing countries가 개도국이죠. 이거 지울게요. 자, 우리 genetically modified crops 유전자 변형 우리 작물이야. 지울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워봐. Not for local consumption. 뭐가 아니래? 이 지역의 소비를 위한 게 아니다. 현지 소비라는 것이 아니라 지울게요. 그럼 우리 노구를 대야 될까? 대부분 수출용으로 재배되며 써줄게요. 얘네가 분명히 주어놨으니까 동사 쓴다. 자, 우리 그로가 뜻이 뭐라고? 재배하다가 있어. 그럼 이제 수동구조니까 재배되다 써주는데, 자, are grown 이렇게 써줘야지. 자라다 되다도 있고, 재배하다도 있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이 들어가줘야 돼. 우리 most 어떻게 써줘야 돼? 주로, 대부분. most이야. 앞에다 여기다 부산 아무나 써도 돼. 주로는 얘가 재배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수출용으로 or export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어? 아이고야. 자,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되지? 여기 들어가야 돼. 자, 우선 잘 봐. 얘들 비교급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포인트 집어줄 거니까 자, 우선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앞에부터 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 어법 문제에서 비교급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첫 번째 뭐라고? 자, 우선은 일단 적어. as랑 as 사이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지. 아까도 봤잖아. 알겠니? as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as를 딱 지우고 앞에 동사가 아까처럼 이형식 동사 비동사나 become, grow, 뭐 get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 turn, keep 이런 동사면 형용사야. 알겠어? 나머지 일반 동사는 전부 부사 자리야. 알겠나? 자, 두 번째 뭐가 중요해? 비교 대상 병렬이라고 했지?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네, 현실적으로. I like playing better than studying boys. 자, 우선 비교 대상 모양 똑같이 들어가. 노는 거, 공부하는 거. 동명사지. 똑같이 들어가야 돼. 이건 물어본다. 병렬. 만약에 like는 to 부정사도 가능하면 여기 to play로 나오면 얘도 to study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병렬 구조야. 비교급 물어보는 게. 됐어? 네. 자, 세 번째 뭐가 중요해? 이거 떠올라야지. 대신한 도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비교 대상에서, 앞에 나온 거 비교 대상에서 명사고 쓰기 싫을 때 단수는 that, 복수는 도즈로 꾸며준다 그랬지? 그치? 뭐 하나 적어보면 우린 거잖아. 맨날 쓰는 거 있잖아.
뭐할까? 이거 썼었잖아 내가 저번에. 자, 일본의 인구가 누구니고? 앞에 봐라. 자, 이렇게. 자, 일본의 인구는 이제 going bigger than이에요. 자,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한국이 그것보다. 한국이 그게 뭔데? 인구지. 그치? The population 이렇게 받아주는 이 대신한 도주가 비교급에서 엄청나게 나. 적었어? 연필 왜 갖고 다녀? 야, 너 내가 얘기 들었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샤프심 하나 썼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샤프심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썼다며? 바꿀 이유가 없죠. 필기를 안 하니까. 그치?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어? 자, 그럼 우리는 가볼게요. 얘들아, 그리고 진짜 많이 나온 거, 이거는 외우면 되지. 비교급 강조. 다섯 가지 뭐뭐 했어? 비교급 훨씬 더 강조하시면 되죠. Even, still, a lot, far. 이분 했어요. 원치죠. 얘들아, 베리는 안 돼. 베리는 원급 강조고, 잘 봐봐. 얘들아, 하나 더 배워. A little도 강조해서. A little better. 이렇게 조금 더 낫다. A little 강조할 수 있고. By far 적어봐. By far. 이게 사실은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야. By far the best 이렇게 쓰면 단연코 최고라는 표현인데 By far도 비교급 강조해줄 수 있어. 아, 이제 한 번씩 시험에 나오더라고. 어떤 문제. 알아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알아도. 알겠어? By far 비교급. 훨씬 더 최상급도 강조해주고. 자, 우리 형용사 보사 비교급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형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 번. 니네가 이걸 배웠는데 애들이 어법 와서 구별을 못해요. 니네 최상급은 뒤에 인이나 오브로 한정을 준다. 꼭 알아둬.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누구 자리인지를 몰라. 근데 뒤에 인이나 오브가 있으면 뭐 최상급 자리야. 내가 하나 만들어 볼게. 내가 가장 키가 커. 영어로 뭐라 그래? I am the tallest.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우리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써? In my school. 이렇게. 한정을 줘. 최상급은. 자, 아니면 내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 Of my friends. 이렇게도 써. 얘들아 슬슬 눈이 해태 눈으로 변하고 있어요. 얘 해태 뭔지 알아? 네. 해태 뭔지 알아? 사시네요. 어? 아, 얘는 해태 그거 약간 그 전설 속의 그 동물 알잖아. 그 돌로 만들어져. 눈 미안하지만 이 눈에 눈 그 아이스크림 눈 눈. 할말하고. 자, 잘 봐봐. 그러면 여기다 얘들 이것도 발표. 우리 원어보드 최상급 복명이 단독의 공식 외워야 돼. 수일치에서 엄청나게 나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 이걸 외웠어. 근데 우리 어법을 딱 푸는데 이제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네. 근데 앞으로 갔더니 원이 원어보가 보여. 그럼 얘들 그럼 100% 원어보 최상급 지금 우리 그 수일치 물어보는 거다. 문제를 캐치할 줄 알아야 빨리 풀지. 아이고 여기 이즈가 있는데 앞으로 원어보가 보여. 아 이거 수일치 문제구나. 바로 캐치해야 돼. 알겠어? 아니 얘가 있는 문제에서 어법 낼 수 있는데 뭐가 있겠냐. 얘밖에 없어요. 알겠니? 네? 아, 캐치 바로 해줘. 자, 그리고 아까 최상급 표현이니까 in, of 이거 동그라미 발표 치자. 우리 이따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볼게. 어떻게 쓰이는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이제 as와 as 사이의 원급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물어보는데 아까처럼 as를 떼고 이제 문장을 파악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외웠어요. 우리 이형식 동사들. 어떤 거 다시 불러봐. 비동사. become. 나는 내가 그거 내가 grow. 네. 자, 유지 동사 뭐 있어? stay, keep, remain. 또 뭐 있어? 감각 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얘들아 그 외에도 고라는 동사도 가능하지. go wrong 이러면 뭐야? go wrong 잘못되다. 턴도 가능하지. turn red 빨갛게 변하다. 자 이렇게 상태 변화 동사들. 이런 거는 우리 이형식으로 형용사 보호로 바꾼다. 얘나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리 as가 보이는 아 as가 보이네 여기 보이네요. 너 이렇게 able 붙어 있는 거 풍사 뭐야? 형용사야. 우리 suitable 뜻이 뭐야? 적합하냐? 자 그럼 얘들아 딱 들어보니까 동사가 누구냐? 비동사야. 그럼 형용사 suitable 있으면 안 되고. 자 he is as suitable for the job as me. 그러면 자 그가 나만큼 그 일에 적임이에요 표현이야. 자 밑에는 I can swim as 이런 거 중요하죠. 니네 이제 굿하고 as를 비교를 잘 못하더라고요. 굿은 뜻이 뭐지? 좋으냐 형용사. 왜는?
자리랑 부살. 근데 여기다 부셨으면 어떡해. 나는 너가 할 수 있는 것, 잘 수용을 할 수가 없다지. 나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수용을 못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밑으로 가볼게. 아까 선생님이 중요한 게 뭐라고? 눈이 점점 혜태눈이 돼가네요.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 지금 몇 분 남은 거야? 3분 남았는데, 어머, 어떡해. 자, 얘들아, 혜태눈 바꿔. 자, 비교 대상 병렬 구조 중요하다 그랬어. 그치? 웃어? 자, 에즈나 댕기 밑줄이 있다면 얘들아 이런 걸 좀 밑줄 쳐봐. 어법을 에즈나 댕기 밑줄이 쳐져 있으면 비교되는 두 대상의 문법적인 성격이 같은지 병렬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면 우리가 바로바로 어법을 좀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문 한번 볼게. 자, My room is cleaner than his가 보이지? 얘들아 이렇게 쓰면 돼. 내 방이 그보다 더 깨끗해. 내 방하고 걔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돼. 이 his는 소유대명사야. 그의 것이지.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쓰면 돼. 야, 내 손이 너무 큰 거 되냐? My hand is bigger than you야. 내 손이 이만해? 말이 안 되잖아. Your hand 맞아. 안 되는 게 뭐야?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그치? 너는 오늘 잠깐 나가. 자, 볼게요. Her feeling is as good as that of the boy.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비교해서 대신나 도즈 많이 물어본다 그랬잖아. 야! 그래! 네. 자, 그러면 그녀의 그림이 뭐만큼 좋대요? 그 소년의. 야, 이 대시 가리키는 게 누구야? 페인팅이겠지, 그치? 이렇게. 단수명사 대수를 받아줘야 돼. 자, 밑에. Her feelings are as good as those professional painters. 그녀의 그림은 전문 화가의 그림만큼 좋아요. 자, 그림들 받아준 도즈.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야. 자, 우리 비교급에서 뭐가 나온다? 아, 네? 비교급에서 뭐가 나온다? 아, 비교급 뭐가 나온다? 1번? 에즈에서 형용사님 부사님 물어봐. 얘들아, 양심이 좀씩 읽어라도 좀 하나? 아, 두 번째, 비교 대상, 병렬. 세 번째, 네. that was. 그치? 앞에 나오는 단수는 돼. 1분 남았는데 저 흐린 눈 안 돼. 흐린 눈 하면 우리 시간 올라가. 오! 깜짝이야. 자, 비교급 관용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거 많이 나오지? 더비 뭐야? 더비교급, 더비교급. 그러면 어떻게 쓸게? 그치, 얘들아, 그 어법에 만약에 이렇게 놨어. 더, 뭐, 이러고 앞에 봐. 밑줄이 딱 쳐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세트가 꼭 있어야 돼. 뒤에 더 그레이터. 이렇게 비교급 있으면 얘는 가능한 표현이야. 알겠지? 얘는 가능한 거야. 그럼 우리 하나 만들어 볼까? 다다익선 영어로 말해. 다다익선. 더 모어 더 베라. 더 좋다요. 자, 얘는 항상 짝꿍이 있으니까 내 밑줄 쳐져 있으면 뒤에 더비교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맞아. 알겠지? 한번 볼게요. 어? 뭐 하는 거 지금? 잠깐만, 자, 볼게. 더 웃어? 알았어, 2번. The harder you try, the better you get. 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단 말이야, 어법에서. 근데 뒤에 더 better 보이잖아. 그럼 짝꿍 가능해. 해서 어떻게 해?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너는 더 나은 좋아진다. 그치? Get better, okay? 오! 괜찮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단어는 오늘 다 외웠다며. 시험 다 왔다며. 얘들아, 단어 다 왔지? 아, 아니야. 얘들아, 오늘 내가 밤에 카톡으로 테러할 수 있어. 너 안 외웠니?